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빗생TV의 유니콘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 38%는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 사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기준 세계 인구가 79억 7천만이 조금 못 되니 이것은 약 3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또 38%라면 3명 중 1명이 조금 더 되니까 내 이웃이나 내 직장 동료, 내 가족 중에 누구, 또 어쩌면 나 자신도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또는 나 자신일지도 모르는 이들 천사들의 영혼이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느끼는 것이나 생각, 가치관 등이 주위의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신을 입고 있는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사의 영혼들은 모두 하강하는 영혼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영혼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일 낮은 단계인 1차원 1단계부터 시작해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높은 14차원 15단계까지의 진화 여정을 밟는 상승하는 영혼인 일반 영혼과 하늘의 관리자인 천사의 영들이 창조주의 의식과 하늘의 메시지를 물질 세상에 펼치거나 다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는 하강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의 역할을 위해 하늘에서 탄생이 계획되고 준비된 사람들로서 영이 가지고 온 우주의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고급 정보이고 또 영의 크기와 역량, 영혼이 낼 수 있는 에너지와 출력도 매우 큽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는 아무래도 상승하는 영혼인 일반 영보다 더 힘들고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될 때 더 많은 선천적 사고 조절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고 조절자란 창조주께서 영에게 부여하는 그 영의 진화 여정과 영의 특징이 명시된 영의 설계도 같은 것인데요. 사고 조절자는 선천적 사고 조절자와 후천적 사고 조절자로 나눠집니다. 선천적 사고 조절자란 영이 창조될 때 창조주의 의식과 그 영이 진화 여정을 가면서 필요로 한 대우주에 대한 정보가 그 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의 스펙트럼과 진동수로서 영의식에 담겨진 것을 말하고 후천적 사고 조절자는 영혼이 물질 체험과 진화를 통해서 축적해온 경험과 체험, 배움의 총합을 말하죠. 이렇게 창조주에게서 부여받은 선천적 사고 조절자와 영이 물질 체험을 통해 축적한 후천적 사고 조절자는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구현될 때 개성, 인격, 성격, 능력이나 재능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천사였던 영혼들은 창조주에게서 부여받은 많은 선천적 사고 조절자 덕에 가지고 온 능력과 재주는 많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이들은 애초에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혹시 특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는 특수 영으로서 특화된 사고 조절자를 부여받거나 그 특수 목적을 위한 진리의 영이 강하게 조물되어 태어나기로 하면 이런 것들이 물질 세계에서 발현되면서 매우 강한 자의식과 고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영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고 조절자 거룩한 영과 함께 영의식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하나로
사고 조절자의 논리성을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영의식의 가장 핵심에 위치한 사고 조절자는 진동수가 매우 높은 18자원 창조주의 의식이며 여기서 발현되는 것은 구체성과 논리성이 없는 순수한 바탕의식 또는 원형의식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맞는 영의식이 만들어지자면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을 통과하면서 논리와 상상력, 감성을 부여받아 진동수를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즉, 이 순수한 고진동의 사고조절자는 진리의 영의 층위를 통과하면서 창조주의 의식에 논리를 부여받고 또 거룩한 영의 층위를 통과하면서 상상력과 감성을 부여받으면서 진동수가 낮추어지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강하게 조물되어 태어난 영혼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사고와 감정의 폭이 넓지 않아 한번 자기가 받아들인 논리는 불변의 진리와 진실로 받아들이고 종종 배타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천사였던 영혼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의 스펙트럼이나 특수한 사고 조절자 또는 강하게 조물된 진리의 영덕으로 강한 자의식과 자기주장, 고집으로 쉽게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일 수 있는 점은 일단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번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죠. 자, 셋째, 천사였던 영혼들은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고 체계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중심 또한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이 있고 또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넷째, 하늘 사람인 천사였던 영혼은 하늘이 태어나도록 기획한 천재 과학자나 천재 예술가, 사회적 리더, 봉사자의 삶 등 삶의 여정이 뚜렷하게 설정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하고 힘들고 파란만장하기까지 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시키기 위해 하늘이 부과하는 강도 높은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요. 자, 다섯째, 천사였던 영혼들은 에너지가 크고 더 많은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부여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없는 영웅, 성인, 게임체인저, 문명체인저, 폭군이나 악인 같은 난이도 높은 배역이 주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공적 카르마와 개인적 카르마도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카르마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했을 때 발생하는데 창조주라 할지라도 대신해서 갚아줄 수 없고 마치 몸에 새겨진 주홍 글씨처럼 오로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아바타의 고통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육신을 입고 지구에 태어날 때 많은 봉인이 설치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봉인은 에너지가 큰 영혼과 에너지가 작은 어린 영혼이 이 세상에서 공평하게 경쟁하고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에너지가 큰 영혼의 축적된 능력과 큰 에너지를 어떤 생에 축소, 제한하는 것인데요. 봉인은
주기적으로 본령에 의해 재조정되고 그 영혼이 능력을 사용할 때가 되면 본령과 천상 정부의 합의하에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승하는 어린 영혼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최소 8개에서 12개 정도의 봉인이 장부에 설치되는 반면 에너지가 큰 하강하는 영혼은 최소 12개에서 15개 정도의 봉인이 장부에 설치되어 태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하늘 사람들의 인생은 상승하는 일반 영혼들보다 더욱 빡세거나 힘들 수밖에 없으며 장애 요건이 많아서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높이 날며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영혼의 꽃 한 송이를 기어코 피워내야 하는 슬프고 힘들지만 축복받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아무리 에너지가 크고 오래된 천사의 영혼일지라도 그의 영의식이 깨어나고 역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승하는 일반 영혼들과 비교해 성격이나 인격의 성숙도, 능력 등에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어떤 면은 오히려 더 미숙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강하는 천사의 영혼은 어떤가 하면 우주적 신분이 높더라도 다 물질 체험이 풍부한 영혼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지구에서 태어나 사는 경우는 대개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잠시 유배를 오거나 2. 중대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천사들이 그 원인을 찾고 모순을 교정하기 위해 땅에서 교정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거나 3. 물질 체험을 통해 자신이 하늘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우기 위해서 오거나 4. 지구의 정신 문명이나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를 펼치거나 유지하기 위해 오거나 5. 행성 영단 소속의 관리자나 천사들이 자기가 통치하고 관리하는 지구 행성에 직접 육화해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지구의 지축 이동, 차원 상승과 자미원 건설을 앞두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무극과 태극의 천사들이 육화해서 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질 체험은 1차원부터 12차원까지 영혼의 진화를 위한 대장정을 완수하게 되어 있는 상승하는 영혼들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 있고 또 직접 육신을 입고 하는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은 어린 영혼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하는 일반 영혼은 성공적인 영혼의 물질 체험이 많을수록 후천적 사고 조절자가 풍부해지고 그 숫자도 많아지며 영혼도 성숙해지고 우주적 신분도 단계를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강하는 영혼인 천사들은 주로 천상정부의 공무원 또는 영단의 관리자들이나 무극과 태극의 천사들로서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 봉사를 위해서 계획된 특정한 때에만 육화해서 물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인간의 옷을 입는 순간 지구의 중력과 자기장, 매트릭스에 갇혀버리고 기억이 봉인되기 때문에 그 정한 때가 돼서 그들의 영의식이 깨어나 발현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온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가 심고 온 모순과 미성숙을 드러내며 물질 세상에 적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식은 아바타나 본령의 에너지로는 깨울 수 없고
오로지 사고 조절자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빛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의식이 깨어나는 시기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본령이 기획하여 하늘의 승인을 받은 그 영혼의 인생 프로그램에 의거하므로 오로지 본령과 하늘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사람인 천사들의 영혼이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해보면 천사의 영일수록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에 필요하고 걸맞은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한 번 결정 내린 일에 대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고독하지만 강한 내면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이 있고 자기 중심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많은 카르마와 봉인, 즉 제약을 가지고 태어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힘들고 파란만장하기까지 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식이 깨어나고 역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린 상승하는 영혼들과 비교해서 인격과 성격의 성숙도, 능력 등에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어떤 면은 오히려 더 미숙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가 하늘 사람인 천사였으면 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죠? 재주와 능력은 많겠지만 좋고 편한 꽃길 인생이 아니라 참 많이 힘든 인생이 될 것 같죠? 가족이나 친구, 친지 중에 대강 이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이 떠오르시는지요? 이건 어쩌면 또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인 것 같다고요? 천사의 영혼이 이 물질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만큼 멋있고 화려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의 영혼들의 인생은 혹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코 쉬운 꽃길만 걷게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생에 해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일반 상승하는 영혼들보다 더 힘들게 일수이고 그들에게는 큰 에너지에 걸맞는 난이하고 힘든 숙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험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심어진 모순을 극복하면서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고 자신을 던져 하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하강하는 영혼인 천사일지라도 의식의 확장을 통한 영의 진화는 계속되며 우주적 신분이 높다면 이 또한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윤회를 통해서 우주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 영혼들의 영적인 부모와 스승이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우리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면서 조건 없는 사랑과 도움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지요. 자신의 영혼의 참모습이 하늘 사람인 천사라는 것은 나의 특권이 아니라 나의 역할이며 힘들지만 창조주 앞에서 완수해내야 하는 임무입니다. 자신이 혹시 천사였던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외롭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꽁꽁 잠가놓았던 내 창고를 열어서 베풀고 어린 영혼들을 돕고 받쳐주고 이끌어주며 창조주를 도와 하늘의 숙제를 풀 때입니다. 특히 자신이 빛의 일꾼이라고 생각되시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구의 지축 이동과
차원 상승을 앞두고 이제 작은 나를 뛰어넘어 창조주를 위해 창조주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큰 틀과 큰 안목을 내 안으로 들여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사람인 천사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났을 때의 특징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 자신과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빗생TV와 우레카 채널의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